오케이,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급 비교입니다. 원급 비교는 몇 명을 비교하는데? 2명. 2명을 비교하는데 둘의 정도가 비슷하다. 지금 이제 비교 파트, 우리가 이 단원이 뭐였어요? 문법에서? 전치사, 아니, 아니었는데, 부사. 형용사와 부사 한 다음에, 왜 형용사와 부사를 한 다음에 왜 비교를 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여기에 공통점이 많아서. 형용사가 부사가 부사가 되고 부사가 형용사가 되고. 원급이 형용사. 이렇게 비교라는 것 자체가 누가 누구만큼 어떤 상태다라고 얘기하는지, 누가 누구만큼 어찌 뭐뭐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비교잖아. 네. 아니면 누가 누구보다 더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는지, 아니면 누가 누구보다 더 어찌 뭐뭐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누구나. 네. 그렇죠? 아니면 누가 누구들 중에서 가장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는지, 아니면 누가 누구보다 가장 어떻게 뭘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비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형용, 여기 비교 파트에서 전부 다 핵심을 잡고 있는 게다 뭐예요? 형용사와 부사고.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를 가지고 누가 누구만큼 어떻다고 하든지, 누가 누구보다 더 어떻다고 하든지, 누가 누구들 중에서 누가 가장 어떻다고 얘기하는지 하니까. 그래서 비교 파트가 형용사와 부사 파트를 자세하게 한 다음에 하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먼저 문제 풀기 전에 1, 2, 3, 4, 5 지금은 무슨 급 비교예요? 첫 번째는 원급 비교죠. 그러면 저거 전부 다 누가 누구만큼 어떻다, 누가 누구만큼 어떻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햄은 제시카만큼 말랐고, 샘은 밤만큼 조용하게 말했고, 베토벤은 뭐 이건 묻는 문장이고, 베토벤은 모차르트만큼 유명한 상태냐, 자전거는 자동차만큼 빠르지는 않다, 과일은 초콜릿만큼 달지는 않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4번, 5번 뭔가 비슷하죠? 그렇죠? 그리고 4번, 5번은 같은 문장 내가 가르쳐줬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팸은 제시카만큼 말랐다고 하시면 팸 is as thin as 제시카 하면 되겠죠? as thin as 제시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팸이 마른 정도와 그다음 제시카가 마른 정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thin에 대해서 얘기하면 thin의 뜻은 뭐고? 그렇죠. 마른이란 뜻의 뭐다? 형용사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as 원급. 그러니까 이 사이에 as와 as 사이에는 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차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가 들어갈 수도 있다? 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쌤은 반만큼 조용하게 말했다 하고 싶으면 동의야 뭐라 그러면 될까? 오케이. as quietly as Bob.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quietly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quietly의 뜻은 뭐고? 조용하게. 아까는 마른이라는 형용사였고 이번엔 조용하게라는 뭡니까? 부사죠. 됐습니까? 그럼 quietly가 하는 일은 뭐 앞과 복습한다 치고 quietly가 하는 일은, 얘가 하는 일은 뭐예요? 조용하게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조용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부사니까. 그렇죠. 부사니까 이와 같이 동사를 꾸며줄 수가 있죠. 어찌하다를 만들고 있고, as와 as 사이에 원급을 집어넣어서 누구만큼 어떻게 뭐뭐하다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토벤은 모차르트만큼 유명하니 하고 싶으면 is Beethoven as famous as Mozart 하면 되겠죠. is Beethoven as famous as Mozart? 뭐 만약에 뭐 만큼 유명하다고 생각하다면 yes he is, 아니라고 생각하다면 no he isn't as famous as Mozar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자 4번 5번은 같은 표현이 뭔지도 얘기해줬고 또 답이 몇 개다? 그렇죠. 답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왜 답이 두 개죠? 뭐가 들어갈 예정이니까? not이 들어갈 거니까. A bicycle is not as fast as a car 해도 되고, not so fast as car 해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not이 들어갔을 때는 as 대신에 not so as를 쓸 수도 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not이 들어갔을 때는 as 대신에 so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과일은 초콜릿만큼 달지 않다 하고 싶으면 fruits are not as sweet as chocolate 하면 되겠고, 이 as도 마찬가지
so로 바꿔 쓸 수 있다. 뒤에 있는 걸 so로 바꿔 쓰는 거 아닙니다. 앞에 있는 as를 so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전거가 자동차만큼 빠르지 않다라는 얘기는 결국 똑같은 말이 자동차가 자전거보다 더 빠르다니까. 4번 문장에 똑같은 내용은 뭐예요? A car is faster than a bicycle.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말이죠. than a bicycle. A car is faster than a bicycle. 그러면 뭐 5번도 똑같은 문장이 결국은 과일이 초콜릿만큼 달지 않단 말은 누가 더 달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문장은 chocolates are sweeter than fruits 하고 같은 거죠. sweeter than fruits. chocolates are sweeter than fruits 하고 fruits are not so sweet as chocolate 하고 똑같은 표현이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관로 안에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Tom is 13 years old. Tony is 13 years old too. 그럼 Tom은 13살이고 Tony도 13살이니까 Tom은 Tony만큼 늙은 상태이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말이 뭐다? Tom is as old as Tony.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가 이거 마치고 나서 서술형 문제에 나오겠죠, 이런 거. 누가 몇 살이다 그러고 누구도 몇 살이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Tom is as old as Tony. 오케이, 그 다음에 졸린 사람만 시킬게요. 네, line A is 15cm long 하면 되겠죠. line A is 15cm. line B is 15cm. 그래서 졸린 친구 빨리 해. Yes, 그렇죠. 그래서 line A는 line B만큼이나 long한 상태이다. 길다 이 말이죠. 만큼 길다. A, 선 A는 선 B만큼 길다. 오케이. 뭐 선 A는 선 B만큼 길면 무슨 삼각형? 삼각형. 일 수도 있고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해야죠. 맞습니까? 이등변 삼각형 안에 정삼각형이 속하죠? 네. 안 속합니까? 그럼 정삼각형 안에 이등변 삼각형이 속하나요? 그것도 아닙니까? 둘 다 아무 관계가 없는 건가요? 오케이, 이등변 삼각형 안에는 정삼각형이 속하겠죠? 네. 그렇잖아요. 아니, 정삼각형 안에 이등변 삼각형이 속해요. 아, 그래? 네. 정삼각형 안에, 그러면 정삼각형 안에 이등변 삼각형이 속하려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 중에서 15cm고 15cm고 막 예를 들어서 이게 8cm라도 이게 정삼각형이란 말 정삼각형이란 말이야? 이등변 삼각형 안에 정삼각형이 속하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I have 10 books. Molly has 15 books 하고 있네요. 10 books, 15 books. 그러면 이거는 결국 나는 몇 권 갖고 있고 10권 몰리는 몇 권 갖고 있으니까 15권 갖고 있으니까 나는 몰리만큼 많은 책을 갖고 있진 않다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not이 들어갔으니까 답이 몇 개? 두 개의 답이죠. 오늘 I. 자, 그래서 규현 I don't have as many many book more. 어떡할까? 빨리 좀 결정 좀 해주세요. Books as Molly 하면 되겠죠. I don't have as many books as Molly고요. 여기 not이 들어갔으니까 I don't have so many books as Molly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요것 때문에 요런 답도 가능하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The black cap is $15. The white cap is $20. 그래서 까만 모자는 $15고 하얀 모자는 $20면 까만 모자가 더 싸죠? 네. 그렇죠? 그러면 까만 모자는 하얀 모자만큼 어떻진 않다? 비싸지는 않다 라는 얘기니까 The black cap is not as 하려고 그랬더니 모자라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당연히 그렇죠. isn't 하면 되겠죠. isn't as
expensive as that white cap 하면 되겠죠. Okay, the black cap isn't as expensive as that white cap. That은 여기서는 뭐한 대신이냐면 저 손가락질하는 거고요. Not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as 대신에 so를 쓸 수도 있다. The black cap isn't so expensive as that white cap. 그래서 그 까만 모자는 저 하얀 모자보다 만큼 비싸지는 않아. 그럼 여기에 3번, 4번 같은 경우에 공통점이 뭐가 들어가서 not이 들어가서 so도 되고 as도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문장은 결국 누가 책을 더 많이 갖고 있다니까? 몰리가 더 많은 책을 갖고 있다니까. 3번 문장하고 똑같은 건 누가 뭐 한다? 몰리가 has한다. 무엇을 has해요? More books를 갖고 있는 거죠. And Molly has more books than I. 하는데 뭐 해도 된다? me를 써도 된다. Molly has more books than me. Molly가 나보다 책 더 많이 갖고 있어. 됐습니까? 그럼 다섯 권 더 많다라는 얘기 구체적으로 하고 싶으면 Molly has five more books than me 해도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4번도 같은 문장. 그러면 저 하얀 모자가 그 까만 모자 보다 더 비싸다 하면 되니까 그 까만 모자가 더 비싸요. The black cap is 그렇죠. More expensive 한 다음에 뭐뭐 보다란 뜻이 than the black cap 하면 되겠다. 뭐야? The white cap이죠. 미안. The white cap is more expensive than the black cap 하고 똑같은 거죠. 하얀 모자가 까만 모자보다 more expensive 더 비싸다라는 비교급 표현으로 마찬가지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M&N은 애나만큼 부지런하고 걔는 사자만큼 빠르지 않다. 하나는 낫이 없고 하나 낫이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두 개고 그 다음에 또 같은 문장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럼 에밀리가 애나만큼 부지런하려면 에밀리 is as diligent as Anna 되겠죠. 그러니까 에밀리 is as diligent as Anna. 에밀리는 애나만큼 부지런하다. diligent의 반대말은 뭐죠? lazy. 그렇죠. lazy죠. 됐습니까? 어휘력도 쌓아두세요. 나중엔 힘드니까. 다음 걔는 사자만큼 빠르지 않다. 뭘 얘기하는 거니까 팩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표현을 보고 뭐라 그러냐. 뭐 걔 중에서 어떤 걔 중에는 사자보다 더 빠른 걔도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자 중에는 걔보다 더 느린 사자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일반적인 표현을 보고 뭐라 하냐면 이런 걸 보고 어떤 책에는 이런 표현이다 라고 써있는 책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런 표현을 보고 종족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하고, 종족 대표적 표현이라는 거 왜 따로 가르쳐 주냐? 종족 대표적 표현을 할 때는 뭐를 쓰거나, 복수형을 쓰거나, 또는 어를 쓰거나, 또는 더를 써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로 할래? 더를 쓸래요? 오케이. 그러면 더 isn't as fast as the lion 되겠죠. 또는 이렇게 해도 되고, 만약에 복수를 하고 싶으면 dogs aren't as fast as the as lions 이렇게 하든지, 또는 뭐 a dog 이렇게 하고 싶으면 a dog isn't as fast as a lion 이런 식으로 종족 대표적 표현을 할 수가 있다. not이 있기 때문에 얘 대신에 so를 쓸 수 있고, 자, 이 표현으로 같은 표현은 결국 누가 더 빠르다? lion이 더 빠른 얘기가 더 lion is faster than the dog 하고 같은 표현이다. lion is faster than the dog 다 알아볼 수 있죠? 이 정도 글씨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비교급 비교. 자, 여기서 뭐 질문할 거 있나요? 야. 다 알겠나요? 네. 천재인데? 어? 자, 이제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그러니까 비교급은 우리가 뭐뭐보다 더
어떻다 라고 얘기하거나 뭐 어찌어찌 한다 이런 얘기고, 여기엔 비교급이 오는 거죠. 그래서 비교급 된 이렇게 합니다. 앞에 오는 것이 보통 더 위쪽이죠. 오케이. 그래서 나의 어머니는 나보다 더 느리게 걷는다 하고 싶으면 김다솔. My mother walks slower than me. 오케이.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my mother walks, 이거는 책이 틀렸습니다. 칸이 하나 모자라네요. 오케이. 그래서 my mother walks slower than me 하면 왜 틀렸을까? S가 없어서 말고. 그렇죠. 슬로우가 느린이죠. 그럼 여기는 지금 이게 어떤 시에라야 돼? 어찌 시라야 돼? 어찌 시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슬로우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 게 아니고 뭘 넣어야 되는 거야? 슬로우리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칸이 하나 모자라는 얘기는 느리게는 slowly고 더 느리게는 뭐예요? More slowly. 그렇죠. More slowly 해야 되는 거죠. My mom walks more slowly 해야 되겠죠. More slowly than me. 됐습니까? 자, 이 책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walk slow라는 표현도 있긴 있어요. 뭐. 아이고, 또 우리가 배운 대로 해야 되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잭에서는 마이크의 손보다 더 크다. 동의? 그렇죠. Jack's hand is larger than Mike's. 자, 이 Mike's 보면 얘를 보고 뒤에 생략된 말이 있거나 또는 얘가 뭐다?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소유격 대 명사다. 내 안에 명사가 들어있다는 얘기고 Mike's 핸드가 생략됐다고 해서 본대요. Jack's hand is larger than Mike's hand. 핸드, 핸드 반복되니까 얘는 뭐 해버렸다? 없어버렸다. 생략해버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질문이 저 질문보다 더 쉽다. 그럼 어떤 시 쓸 자리야? 어찌 시 쓸 자리야? 그렇죠. 어떤 시 써야 되니까 이 질문이 더 쉬워요. This question is easier than that one 하면 되겠고요. 이 one은 뭐 대신 왔다? 그렇죠. 이 one은 that question 대신 온 거죠. This question is easier than that question. 이 질문이 that this question이 that question보다 easier 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나에게는 그에게보다 더 크다. My dog is bigger. G두 번 써야 되죠. Bigger than his dog. 그 다음에 미나는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한다. Mina speaks English than me. 그렇죠. Well의 비교급은 better죠. Good도 비교급이 better였고요.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를 알고 있다면 여기다가 뭐 weller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weller 한 사람 없지 설마. 신동이! 네가 수상해. 너 weller 했지? 예예. 이 꽃이 저 꽃들보다 더 아름답다. These flowers are more beautiful than those ones. 안 되겠죠. More beautiful than. 마찬가지. 여기에 flowers죠. 그러니까 those ones 해야 되겠죠. 게다가 these 뒤에는 these는 뭐에 무슨 형이니까? 복수형이니까 this 뒤에는 반드시 단수명사가고요. these 뒤에는 반드시 복수명사. those는 뭐의 복수형이야? that의 복수형이죠. 저, that, 저것들, those. 그러니까 those 뒤에도 반드시 복수형이 와야 된다는 것도 곁다리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these나 those 뒤에는 반드시 복수명사가 와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서 읽고 뭔 소린지 얘기해 주면 되겠죠. 초이 1번 해리. 쌤, 그래서 어디가 틀렸고? 디너가 틀렸다. 그러면 디너를
어떻게 고쳐줘야 돼요? 그렇죠. N을 두 개 써야 되겠죠. thinner. 그래서 이게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면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ER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뜻은 해리는 샘보다 더 말라 보인다죠. Harry looks thinner. 해리가 더 말라 보여 than Sam.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빈 더 The textbook is lighter as the dictionary. 오케이. 응? 틀린 데가 없단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아 고치라고요? 당연하죠. 고쳐서 읽으라고요? 당연하죠. 틀린 걸 왜 읽어? 틀린 걸 왜 읽어? 절대로 읽지 마세요. 네. 그리고 The textbook is lighter Lighter than the dictionary. 그렇죠. The textbook is lighter than the dictionary.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뭔 소리고? 그 공책이 사전보다 두꺼운가? 이게 공책일 리가 없죠. 그래서 textbook은 뭐 교과서죠. 교과서. 그 교과서가 사전보다 더 가볍다. The textbook is lighter than the dictionary. 오케이, 텍스트북 교과서 딕셔너리 사점 저 라이트 가벼운인데 라이터 하면 더 가벼운이죠.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규현 라이터의 반대말이 뭐지? 가벼운 헤비죠. 그러면 똑같은 문장을 더 딕셔너리가 주어가 되게 해줘. 더 딕셔너리로 시작해줘. 위즈 than the textbook. 이렇게 해도 똑같은 얘기죠. The dictionary is heavier than the textbook. 사전이 더 무겁다. 됐습니까? 교과서가 더 가볍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어쨌든 비교급은 비교급 than이 와야지 비교급 as가 아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다솔 More apples than me. He has more apples than me.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고 그는 나보다 더 많은 사과를 가지고 있다. 오케이. 그러면 동희, 그가 나만큼 많은 사과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He has. 오케이. 딱밤 치러 가면 되겠죠? 내가 맞자 말 그는 나만큼.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는 나만큼 많은 사과를 갖고 있다고 뭐라고 되죠? 아, he has as many apples as me. 그렇죠. 그렇게 하죠. 딱밤 방송. 혹시 뭐 너만 뭐야? 다른 사람을 모르면 내가 잘 못 봤을지 알겠는데.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만큼 많은 사과를 갖고 있다. He has as many apples as me. 됐습니까? 내가 뭘 해보고 싶었냐면 애플스의 위치를 잘 찾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야. 어? As many as apples 하면 안 된단 말이야. As many apples as 해야 된단 말이야. 덩어리를 이룰 때도 있다. 됐습니까? 만큼이나 많은 사과. As many apples as me. He has as many apples as me. He has more apples than m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초이. Alice? 그렇죠. Alice is much younger than Brian. 그래서 규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줘. 그럼 다음번에 내가 이거 똑같은 질문을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고 앨리스는 브라이언보다 훨씬 더 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지. 그쵸? 네. 그러면 여기 지금은 베리의 뜻은 매우죠. 매우. 네. 매우 더 젊다야 훨씬 더 젊다야. 훨씬 더 젊다. 그쵸? 훨씬 더 젊다 해야 되고 베리는 매우란 뜻이기 때문에 베리는 무슨 급을 수식한다? 원급을 수식한다 그랬죠. 그쵸?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훨씬이란 뜻에 그럼 배틀 붙으면 되겠죠? 그래서 훨씬 더 젊은 멋이 한 거 말고 책 봐도 되기로 한다면 이분 이분 연걸 또 얼란 연걸 얼란 연걸 또
실력으로 외워야 된다 했죠. 뭐? 기억 안 나면 뭐라니까? 뭐라니까? 어딨어? 여기 있잖아. 어디 봐. 어? 헐. 과연 걸 또 뭐? 어란? 연걸. 딱 다섯 명 하나씩 한 번. 했는데. 아, 했어? 그러면 뭐가 남았지? 없어요. 아, 다 했구나. 내가 해봤어. 됐군요. 나 시켜놓고 모르면 말 못하면 딱밥 때리려고 그랬더니. 맞습니까? 멋진 연걸, 입은 연걸, 스티븐 걸, 나는 걸, 바이 연걸. 훨씬 더 젊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김다솔 5번. She arrived more later. More later. 아니요. 아니요. She arrived much later than him. 그쵸? 딱밥 맞으면 되겠죠? 그쵸? 왜 엄마가요? 그렇죠. 아, 근데 저는 저도 봤어요. 알았어, 그럼 한 명 더 시켜보고. 오케이. 그래서 동의? 아, 네. 잘했어요. 어? 아, 아까도 한 명 더 시켜봤잖아. 맞습니까? 어, 그래서. 아니, 내가 뭐 해석을 해서 네가 뭔 소린지 추측하고. 아, 무슨 말? 아, 잠깐만요. 틀린 건 지우고. 다시 할게요. 아니, 아직 놔둬봐. 땀만 아, 빨리 해. 흥정 좀 하지 말고, 너 장사꾼이야. 어? 빨리 해. She arrived later than him. Okay, she arrived later than him. 이리 와, 딱 돼. 아, 어? She arrived, 그렇죠. She arrived later than him. Later than him. 아,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late에 대해서부터 먼저 얘기했는데, late의 특징이 뭐야? 다 하죠, 이거. 지 혼자 다 하죠.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녀가 더 늦게 도착했단 말이죠. 그녀가 도착했습니다. 어찌 도착했다? 더 늦게. 누구보다? 그보다. 그 남자보다 그녀가 더 늦게 도착했던데, 지금 더 늦게라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에 more late라고 해놨죠. 네. 그렇죠? 자, 만약에 she danced, 그러니까 danced nicely, 이건 말되죠. 그쵸? She danced nicely 했는데, 이걸 그녀가 멋지게 춤을 췄다 이건데, 만약에 그녀가 그보다 더 멋지게 춤췄다 하고 싶으면 she danced more nicely than him. 이게 맞는 거죠, 여기서. 왜 그러냐? 얘는 ly를 붙여서 부사 만들어내니까, ly가 붙어있는 부사의 비교법은 more를 붙이는 게 맞죠? 근데 얘는 지금 그게 아니야. 자기 혼자 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늦은도 later고 더 늦게도 later란 말이야. She arrived later than hi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규현. More interesting than that book. Okay, 초이 맞아? 6번? Okay. 아, 되게 무섭게 얘기한다. 당연한 걸 왜 물어봐? 이런 분위기네요. 그렇습니까? Okay, 그렇죠. This movie is more interesting than that book. 그러니까 재미있는 interesting인데 여기서는 than이 붙어서 이 책, 이 무비하고 참 이 영화와 저 책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 영화가 저 책보다 더 재미있다라고 해야 되니까 재미있는이라는 형용사를 비교급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interesting 같은 경우에는 more를 붙이지 여기다가 er, interesting 거 이런 건 없죠. More interesting 이렇게 해줘야 된다. 각각 출제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O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야구는 농구보다 더 쉽다는 baseball is easier than basketball. 되겠죠? 동희야 빨리 튀어. 어? 빨리 튀어. 안 튀어도 되겠어? 그래도 목숨은 부지해야지. 아 그래? 확실해? Baseball is easier than basketball. 왠지 좀 걱정돼가지고. 됐습니까? 전 관리 안 해요. 어? 왜? 눈치를 빨라가지고. 내 치마가 그냥 치마보다 훨씬 더 길다니까. My skirt is much longer than hers. 하면 되겠죠. Her skirt 되죠? 예? Her skirt 되는데 뭐하러 스케트를 반복했습니까? Much longer than hers. Hers 대신에 뭐 her skirt 해도 되고, 영어에선 반복을 되게 싫어합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 잘 없어요. My skirt is much longer than hers. 나의 치마가 그녀의 것보다 훨씬 더 길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 치마가 그녀의 치마보다 훨씬 더 긴 이유는 다양할 텐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더 키가 커서 그렇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최상급 갑니다. 자, 그러면 레이는 그의 친구들 중에서 가장 어리면 레이 is youngest of his friends. 발음은 youngest입니다. Ray is youngest of his friends. 여기서 잘 봐야 될 건 누구누구들 중에서니까 of 플러스 복수명사 해야 된다는 거. Ray is youngest of his friends.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더 해야 줘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없어요. 왠지 네가 없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졌어. 그 다음에 마을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소년인가요? Who is the happiest boy in the village? The happiest는 I-E-S-T인 거고, Who is the happiest boy in the village? 이번에는 누구누구 둘 중에서가 아니고 뭡니까? 어디어디에서죠. 그러니까 in 플러스 단수명사를 쓴다는 거. Who is the happiest boy in the village? 그 다음에 누구누구 둘 중에서야, 어디어디에서야? 어디어디에서. 그렇죠. 어디어디에서죠. 그래서 가장 큰 나라는 뭔가요? What is the biggest country in the world? 아이고, biggest, 뭐 대충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Biggest country in the world. 어디어디에서니까? In the world. What the world? In the world. What is the biggest country in the world? Russia is the biggest country in the world. 하면 되겠죠. 네. 다음 치타는 모든 육지 동물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디 어디에서야, 누구 누구 들 중에서야, 누구 누구 들 중에서. 그러면 뭐 all land animals야? Over all land animals. Cheetahs are the fastest of all land animals. 되겠죠. Cheetah is the fastest of all land animals. 됐습니까? 여기에 지금 종족 대표 표현이죠. 네. 뭐 썼어요? 복수형 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the cheetah is 할 수도 있고, a cheetah is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김쌤은 이 학교에서 가장 잘생긴 선생입니다. 누구누구 둘 중에서야, 어디어디에서야? 어디어디에서. 그러니까 뭐 this school? In this school 나왔고요. Mr. Kim is the most handsome teacher in his school. 아? 네. In his라 그러네 내가. 딴 사람은 뭐 모범생 뭐 이런 거 공감, 뭐 초이나 뭐 다빈이나 뭐 그렇죠? 규현이나 아니, 진짜 싫어요. 이런 친구들이 모범생입니다 그러면 믿을 것 같은데, 너랑 동희는 아닌 것 같아. 네, 아 동화쌤이 저보고 네, 오히려 얘가 동희? 오히려 얘가 모범생 같아요. 진짜? 학교에서? 동화쌤이 저보고 모범생이네요. 따끔하게 그러면 모범생이네. 다리 좀 떨면서 침 좀 뱉고 있지 그래서.
팬들이 생긴 건 제가 모르게 같이 생겼는데 제일 하러 갔는데 누가? 팬들 너 보고? 제가 모르게 생겼어요. 얼굴 아니 그냥 꼬르륵꼬르륵 얼굴이 얼굴 발상이 초딩 형에서 너 안경 테러 한번 바꿔봐 다음에. 안경이 그다음 축구는 어디서 이 마을에서 보다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가운데 하나다. 규현아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사커? 사커? 여기 있는 거 맞지? 어 사커? 신중해 규현이는. 됐습니까? 정답 네가 했는 거 빨리 읽어줘. 수줍어 하는데? 샤이 가이 헤이 보자 음식이 초반에 나 너무 싸워 먹어요 어땠어? 맛있어? 막 지웠어? 여기에 관련되기 없네. 그래서 축구가 이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라면 soccer is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s in the in this town. Most popular. Most popular. 그다음에 조심해야 될 건 sport 해야 된다는 거. One of 뒤에는 복수명사 와야 된다는 거. 야, 더 most popular 나 popularist 쓰지 말고요. 맞습니까? Most popular sports in this town.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달라. 오케이. 그래서, 초이. 벤 ate the most hot dogs of the three. 벤이 뭐 했대요? 먹었다. 뭘 먹었답니까? 가장 뜨거운. 가장 핫도그를 먹었다. 아, 가장 뜨거운 게를 먹었다. 어, 팬이 세 마리의 게 중에 가장 뜨거운 게를 먹었다. 아, 나 가장, 나 지금, 나 선생님 바보인가 봐. 나 지금까지 가장 뜨거운은 이건 줄 알았어. 얘는 세 명 중에서 핫도그를 가장 많이 먹었다. 그렇죠. 얘는 뭐에 최상급으로 온 거야 지금? 매니의 최상급으로 온 거죠. 매니의 최상급. 많은 핫도그, 매니 핫도그스. 더 많은 핫도그, 모어 핫도그스. 가장 많은 핫도그, 더 모스트 핫도그스. 그 벤이 세 명, 벤이 친구랑 셋이서 같이 둘 친구 둘이랑 같이 핫도그 먹으러 갔고 어 친구들 하나 먹고 지금 10개 먹었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 어 가장 많은이라고. 모스트가 매니의 매니나 머치의 최상급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매니의 최상급으로 온 거죠. 가장 많은 개수. 매니 뒤에는 명사의 복수형이 왔잖아요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Julia is one of my best friends. 찾았습니까 이거? 틀린 거? 오케이. One of 뒤에는 반드시 셀수 있고 복수형. Julia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들중 하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줄리아는 my best friend 중 한 명이다. Julia is one of my best friends. 그 다음에 동의. 선생님 저 이거 틀렸죠. 이 정도 틀리면 때리려고 그랬지 내가. 틀릴 줄 알고 시켰겠냐? 그래서 그 남자가 어디서 이 동네에서 가장 나쁜 새끼다. The man is the worst person in this town.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is the most famous actor of the world 했는데 he is the most famous actor in the world. 왜 in the world야? 어디에서? 그렇죠. 누구누구 들 중에서가 아니고 어디에서죠. 세계에서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디에서니까 in the world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규현 알렉스 이즈 글씨 좀 잘 써놔야 개똥같이 써가지고 나보다 글씨도 못 쓰네. 보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초이 아니 다빈 It was one of the most exciting games. 그쵸. It was one of the most exciting games. 조심해야 될 건 one of 뒤에 나오는 게임즈 이것도 복수형. 그래서 그것은 가장 재미있는 게임 중 하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무엇인가요? 김다솔. Wha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Wha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What is the 해놓고 물음표 안 하면 동이 물음표 했어 안 했어? 정확하요. Wha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그래서 가장 in the world에서 highest mountain은 what인가요? 오케이. 그래서 규현, wha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가. 오케이. 그다음에 누가? 누구들 중에서? 세 중에서 가장 맛있는 케이크이다. 시제는 당연히 현재죠. 오케이. 그래서 this is the delicious cake of the three. 더 써야 된다. This is the most delicious cake. 오브더쓰리 더를 왜 붙여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 주어진 세개 중에서는 더를 써야 되겠죠. This is the most delicious cake of the three. 그러니까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네. 보자 워크북 쓸때 검사하고. 센서 워크북 쳐다해요. 빨리 보는 괜히 의심스럽죠. 괜히 의심스럽죠. 소희야 너도 괜히 의심스럽다. 빨리 펼쳐. 괜히 의심스럽죠. 안 아빠뜨기다. 보자. 안에 법텍스니까. 어? 착각해도 안 돼. 내 학교에 좀 느린 거 같아. 왜 아직도 안 들쳤어? 학교에 학교 좀 봤어. 너와 너는 그냥 맞자. 저희 다 끝내요. 너처럼 돼 있어. 했네, 우리 다 했잖아, 봐. 어, 그치. 봐라.
하자. 소희야, 넌. 싫어. 돈 싫어. 되게 돈 싫대. 돈 주지 마, 쟤. 됐습니까? 근데 지금 2,000원 넘게 모였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작은 작은 스몰, 더 작은 스몰, 가장 작은 스몰이 됐습니까? 그래서 큰 large, 더 큰 larger, 가장 큰 largest. 오케이. 그 다음에 단모 단자든 이렇게 된단 말이죠. big, bigger, biggest. 뭐 그 다음에 y로 자음, 그냥 무조건 y가 아니고 자음 플러스 y인 경우에 happy, happier, happiest.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숙제 안 해서 혼난 사람들은 시험 쳤을 때 두 개당 딱밥 한 대씩 어때? 아 싫어? 세 개? 세 개당 딱밥 한 대? 네 개당 딱밥 한 대? 오. 그다음 계속해서 또 뭐 FU 뭐 어쩌고저쩌고 애들 생기게 길면 famous는 당연히 more famous, 더 유명하니도. Most famous, 가장 유명한, 그렇습니까? 오케이,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52 빌붙이겠습니다. 그래서 good, good, better, best, 또 well, better, best, bad, worse, worst, ill, worse, worst. 1이 뭔 뜻이라고? 그렇죠. 병든 아톤이었죠. sick하고 비슷한 뜻. 그 다음에 맨이 나왔네요. 아까 가장 뜨거운 게 먹지 말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많은 many more most 또는 much more most. 그 다음에 little less least. 그래서 least가 뭔 뜻이었어? least가 뭔 뜻이었어? 그렇죠. 최소의. less는 less 더 적은. 그렇습니까? 이하 맞고요. little 적은. 적은, 더 적은, 가장 적은. little less least. 오케이. 그럼 뭐 어떤 그 모더니즘. 예술에 보면 모더니즘이라고 있죠. 오케이. 모더니즘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less, 더 better 이런 말이 있어. 오케이. 이게 뭐냐? 더 적을수록 더 좋다. 오케이. 더 적을수록 더 좋다. 이게 뭐냐면은 오케이. 뭔 얘기냐? 뭐 보면 옛날에 뭐 장식 같은 거 많이 했잖아. 그쵸? 근데 장식이 적으면 적을수록 깔끔하면 깔끔할수록 더 좋다. 뭐 아이폰 디자이너가 이런 거 좋아하죠. 그래서 less the better. 맞습니까? 갑자기? 그렇습니까? 이렇게 뭘 자꾸 없애줘. 그렇죠. 뭐 홈 버튼도 없애려고. 네. 그렇습니까? 카메라를 세 개나 달았네요 이번에. 어? 그건 진짜 징그러워서 못 보겠어요. 그거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웃기시네. 좀 있으면 그걸로 찍은 사진 보고 부러워가지고. 아니요, 그 사진 똑같아요. 진짜. 아니 솔직히 카메라 자, 그 다음에 late에서 조심해야 될 건 late의 뜻이 시간상 늦은 이란 뜻도 있지만 순서상 나중이란 뜻도 있는데 그때 원래 원급일 땐 똑같이 생겼다가 얘들이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되면 생긴 게 달라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late, 더 늦은 later, 가장 늦은 latest. 근데 나중에 온 late, 더 나중에 온 later, 가장 나중에 last. 됐습니까? 자,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규칙 변화는 의무가 들어가는 거 맞나? 아, 순서가 맞나? 네? 뭐야 이거? 순서가 어떻게 된 거야? 아, 이제 순서대로 시작하는 건가요? 아, 이리로 가야 되는 거구나. 네. 얘는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그니까, 그 다음에 52. strong, stronger, strongest. wise, wisest. hot, hotter, hottest. 그 다음에 dirty,
dirtier. dirtiest. 이 경우에 y로 끝났으니까 y를 i로 고친 다음 er. 그 다음에 마찬가지 y를 i로 고친 다음 est. 그 다음에 exciting, more exciting, most exciting. 오케이, 그래서 가장 기본 규칙이었습니다. ER이나 EST 한다. 근데 E로 끝나면 R이나 ES, 아, ST만 쓴다. 그 다음에 모자로 끝나면 자음 한 번 더 쓴다. Y로 끝나는데 앞에 자음이면 IER 한다. 그 다음에 뭐 OUL, FUL, OUS 이런 걸로 아니면 생긴 게 좀 길면 More나 Most를 쓴다. 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옆으로 가면 되나요? 네. 오케이, 캐나다는 브라질보다 더 추면 캐나다 is than Brazil. 네, 있고요. 코끼리는 사자보다 더 크면 elephant is larger than a lion. 네, 있고요. 10년 만에 가장 큰 눈이면 it's the heaviest snowfall in 10 years. Heaviest. Y로 끝났으니까 IEST 해주면 되겠고.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면 This is the most beautiful island in the world. 남겨주죠. Heaviest. Layou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잠깐만요. 다음 교재 꺼냅니다. 읽기 할 거니까. 아니요. 안 남았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Sorry.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만요. 비교한 다음에 형성, 아, 투부정사인가? 부정사 들어가네 이제. 오케이. 그러면 순서대로 가면 되겠다. 그다음 계속해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걸 골라라. 그러면 Seoul is then 부산. 모자니까 G 한번 더 쓰고요. 그 다음에 Lake Superior가 뭘까? Superior 호수겠죠. 미국에 있는 호수의 거대한 호수의 이름입니다. 네. 애가 생긴 게 이러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그렇죠. 고유명사죠. 동네 이름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그렇습니까? 이런 걸 문장에 어디에 들어가든지 간에 이렇게 대문자로 쓰는 거죠. 그래서 수페리어 호수가 가장 깊다겠네요. 그렇죠? 그 수페리어 호수가 가장 깊다. Lake Superior is the deepest of the Great Lakes. 그래서 deepes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일단 이렇게 생긴 건 없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 이제 여기에 배경 지식이 있어요. 네. 미국 동부에 있는 동네인데요. 여기 이렇게 호수가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이렇게 호수가 많아요 여기. 됐습니까? 그러니까 호수가 복수로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 이제 여기에 수페리어가 있죠. 얘가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미시건호도 있고 휴론호도 있고 뭐 이런 호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얘가 제일 크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 동네 어디 가면은 그게 있을 텐데 여기인가? 여기가 아니네? 어? 아빠 도와주는 프로그램. 맞나? 이쪽이 있네. 이쪽이 있어. 오케이. 여기 있네요. 나이아가라 폴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아까 봤던 우리 더 그레이트 렉스 있죠? 네. 거기에 보면 뭐 유명 관광지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폴스가 나이아가라. 예, 알겠습니다. 아빠가 그래서 가고 싶어요.
맞나? 저기 떨어지면 무슨 기분일까? 아, 뭐 볼만한 동네 많습니다. 왜 타자 안 쳐줘? 아니 타자 치면. 뭐 우리 태어났으면 이런데 한 번씩 가봐야죠. 그렇죠. 그랜드 캐니언. 그랜드 캐니언 저기 사고 많이 났는데. 눈이 보면. 으악. 대협곡지대. 오랫동안 이게 뭐야 물과 바람과 이런 게 깎아서 만들어낸 침식지형. 아우 똑똑하네. 어, 맞아 맞아 그쵸. 맞아 맞아.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Math is the most difficult subject to me. 그래서 왜 얘를 골라야 돼요? 아니 왜 얘는 예 알겠습니다. 더가 있어서. 그래서 뭔 소리냐. 수학이 뭐다 가장 어려운 과목이다. 미국에게는 나에게는. 그 다음에 Amy's brother is a shorter. 저 뭐야 이게 도대체. Okay. Amy's brother is shorter than she is. Amy의 brother는 Amy보다 더 작다라고 하고 있죠. Amy 키가 더 크다. 그 다음에 Your health is 이게 뭐야? More important죠. More important than your money. 그래서 너의 뭐가 건강이 어떻다? 더 중요하다. 뭐보다 너의 너의 건강이 너의 돈보다 더 중요하다. Your health is more important than your money.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니다 뭐 이런 표정이 있네요.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This is the Why is it rich in this country. 그래서 이것이 뭐다 가장 넓은 다리다. Wide 하면 넓은이죠. 이것은 가장 넓은 다리다. 어디에서 이 나라에서 다 알고 있었죠? 네. 네. 그 다음에 불규칙 변화 cheaper, cheapest고요. 그 다음에 well, better, best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nicest면 bad, worst 해야 되죠. 지금 여기 최상급이니까 여기도 최상급 와야죠. worst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easier, easiest는 비교급과 최상급이죠? 네. 그러면 뭐랑 most야? more, most. 그래서 그럼 more, most는 뭐의 비교급이기도 하고 many의 비교급이기도 하고 much의 비교급이기도 하죠.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bad, worse, worst. ill, worse, worst. 아, 여기 앞에는 many나 또는 much가 있었죠.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bad, worse, worst, ill, worse, worst,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그 다음에 thin, thinnest는 무슨 급과 무슨 급이야? 원급과 최상급. 그렇죠. 원급과 최상급이니까 least의 원급은? little. 그렇죠. little의 뜻이 뭐였고? 적은. 적은.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가는 더 적은은 뭐였어요? less. Little less least 최소의였죠. list 최소의 가장 적은. 그다음에 later latest. 그럼 later가 지금은 무슨 뜻인 거야 지금? 늦은인 거죠? 아니죠. 그냥 늦은이 아니죠. 더 늦은이죠. 더 늦었는데 순서가 늦은 거야? 시간이 늦은 거야? 시간이라고 쓰면 되겠죠. 시간상 더 늦은. 그럼 latest는 시간상 가장 늦은. 그러면 later는 순서상 더 늦은인 거죠. 이것도 뜻은 더 늦은인데 뭐상 늦은 거야? 순서상. 그럼 최후의가 뭐야? 최후의? last. 가장 늦은. 오케이. 그러면 얘들의 원급은 공통적이었죠? 얘들의 원급은 뭐였어?
late였죠. late, later, latest, late, later, last.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late의 뜻은 모두 되고, 시간상 늦은도 되고, 그 다음에 순서상 늦은도 되고, 시간상 늦게도 되고, 순서상 늦게도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유리 has, 이거 보이죠? 그럼 유리 has more English classes than 보라. 유리는 보라보다 더 많은 영어 수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는 much의 비교급으로 온 거야? many의 비교급으로 온 거야? many. 그렇죠. 여기에 복수명사 보이죠? 얘는 many의 비교급이다. 그 다음에 is this cell phone better than yours? 그렇죠. 이 셀폰이 네 거보다 더 좋냐? 말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good. 이거 뭐 뜻 뭐야? I think Alex is 더가 보이죠? 그렇죠. I think Alex is the worst singer in our class. 의견 말하기입니다. 이렇게 보고 내 생각에는 여기 뭐가 생겼냐면 당연히 대세 생각했죠. I think that Alex is the worst singer in our class. 내 생각에는 Alex가 우리 반에서 최악의 가수다. 맞습니다. 오케이. 다음 게 계속해서 엄마야? 너는 왜 붙잡혀 있냐? 오케이. 얘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24부터. 그냥 전번 시간에 읽기만 했던 것 같네요. 네. 오케이. 한 번 더 읽죠 뭐. 네. 안 돼? 아니요. 오케이. 그래서 number 24. 24. category environment. Title. We love bicycles. Okay, so here is a land of bicycles. Here is a land of bicycles. In this country. In this country. The bicycle is king. The bicycle is king. More than 40% of people cycle to work or school. More than 40% of people cycle to work or school. Because of this fact. Because of this fact. This country has a very clean air. This country has very clean air. Now you may guess. Now you may guess. This country is the Netherlands. This country is the Netherlands. The name Netherlands means a lowland. The name Netherlands means a lowland. 50% of its land is less than 1 meter above sea level. 50% of its land is less than 1 meter above sea level. Even the highest hill is only 323 meters high. Even the highest hill is only 323 meters high. So it is very easy to move around on a bicycle. So it is very easy to look around on a bicycle. Besides, this country is blank. This country is blank. Almost every town and city has bike lanes. Almost every town and city has bike lanes. They also have many car-free areas. They also have many car-free areas. Where cars are not allowed. Where cars are not allowed. For these reasons. Most people travel by bicycle. Most people travel by bicycle. Instead of by car. It is no surprise. That people call the Netherlands a land of bicycles. That people call the Netherlands the land of bicycles. Okay, 그래서 일단 grammar to know부터 먼저 할게요. Okay, 그래서 because하고 because of를 비교하겠다라는 얘긴데요. 둘 다 우리말 해석은 뭐뭐 때문에야. 됐습니까? 근데 왜 뭐가요? 뭔가 비교하겠다는 얘기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으니까. 그럼 공통점은 방금 얘기했죠. 둘 다 무슨 뜻이다? 때문에 라는 뜻인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
because 뒤에는 뭐가 오냐면 누가 뭐뭐 한다가 온단 말이야. because는 because 뒤에는 반드시 누가 뭐 한다가 와야 된대요. 반면에 because of 어떤 것 이래요. because of 어떤 것. 자, 이건 사실 여러분들 한번 만나본 적 있는데요. 비슷한 거 만나봤어. 이거. 그렇죠? 첫 번째 건 빼고. 그러니까 여기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 동안은 뭐였어? 어떤 것 동안? During. 그렇죠. During last summer 이렇게 얘기했죠. 지난 여름 동안. During last summer. 그 다음에 네가 잠자는 동안. While you sleep. While you sleep. While 주어 동사. 자, 그러면 얘도 동안이고 얘도 동안이고 여기 뭐 추가로 하면 3일 동안. For three days 이런 것도 있죠. For 뒤에는 숫자, 시간, 단위 이런 것도 있죠. 얘는 여기서 설명할 건 아니고요. 얘랑 같기 때문에 얘만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둘 다 동안인데 얘는 왜 그러냐. During은 뭐밖에 못하기 때문에 전치사밖에 못하기. 그 말은 전치사 뒤에 뭐가 와요? 명사가 온단 말이죠. 뭐, during 어떤 것밖에 안 된단 말이야. 반면에 while은 전치사가 아니고 뭐기 때문에 접속사기 때문에 접속사 뒤에 뭐가 온다? 주어 동사.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 하는 거고요. 이런 거 쓸데없이 할 필요 없다. 귀찮다. 모르겠다. 그러면 during 어떤 것? while you sleep.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네가 잠자는 동안 while you sleep 이라는 규칙에 맞춰 들어간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도 똑같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설명 나와 있는 거. because 뒤에는 누가 뭐뭐 한,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은 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because 뒤에는 내가 아픕니다가 뭐야? 내가 아픕니다. I am sick. I am sick 해서 내가 아프기 때문에 할 때는 because I am sick 해야지 because of I am sick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sick이 형용사죠? 엄마야? 얘가 형용사인데 얘의 명사형이 뭐냐 하면 이거야. sickness. sickness의 뜻은 뭐겠어요? 아픔, 질병 이런 뜻이겠죠. 그쵸? 그러면 나의 질병 때문에 하고 싶을 때 뭐라고 해야 된다? my sickness. because of my sickness. 그러면 나의 질병 때문에 암만 길어봤자 because of it 한단 말이야. because of it. 그것 때문에.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because of 뒤에는 명사구가 온다라고 돼 있는데 암만 길어봤자 it이나 them 같은 거 뭐 him이나 우리 인칭 대명사라고 했던 것도 있죠? 네. 인칭 대명사로 바꿀 수 있는 덩어리가 온다. 오케이. 그러면 저 식당은 서비스가 신속해서 인기가 좋다라는 문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 식당이 인기가 좋다는 부분은 똑같죠? 그렇죠. 저 식당이 인기가 좋습니다. That restaurant is popular. 근데 그 뒷부분에 뭐가 나왔냐. 자, 이거 because 여기 요쪽으로 없다 치고요. The service is fast의 뜻은 서비스가 빠르다라는 누가 어떻다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어떻한데 서비스가 빠르단데 서비스가 빠르다를 서비스가 빠르기 때문에 할 때는 because the service is fast 해야 된다고. 근데 이거를 서비스가 빠르다를 대신에 빠른 서비스라고 해도 되겠죠? 그것의 빠른 서비스. 그럼 이거 한번 길어봤자 그것의 빠른 서비스. 다시 말해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의 빠른 서비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명사만 왔기 때문에 because of it 서비스야지. because를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이거 빼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단 말이야 자꾸. 그러면 because it이잖아 지금. because it. because it은 안 된단 말이야. because it이 아니고 반드시 뭐라고 해야 된다? because of it. 것 때문에는 because of.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는 because 주어 동사.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조사해 볼 거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먼저 here is a land of bicycles. 내가 설명해야 될 거 먼저 할까? 아니다. 하면서 하지 뭐. here is a land of bicycles. 그 다음에 in this country the bicycle is king. more than이 뭔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 more than의 뜻은 뭐뭐 이상이죠.
됐습니까? 얘의 뜻이 뭐뭐 이상인데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O로 시작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Over. More than 40% of people like to work for school. 됐습니까? 숙제. 왜 숙제인데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여기는 내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이클의 품사가 뭘 것 같아요? 아 지금 말해요? 어 지금 말해. 자전거도 하다. 여기 동사죠 이건. 그러니까 사이클이 명사로서 자전거도 되지만 동사로선 자전거 타다고 여기서는 뭐로 쓰였다? 자전거 타다로 쓰였죠. 오케이. 그 다음에 because of this fact. Because of 왜 because를 하면 안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왜 because는 안 되는지. 그다음에 this fact에 대해서 조사해오라 그랬는데 내가 저 다음 시간에 이거 수업할 때 물어봤는데 이러한 사실 이러면 나한테 맞겠죠. This fact에 물론 해석은 이러한 사실인데 이게 뭐 대신 왔냐고요. 이러한 사실이 어떤 사실이냐고요. Because of this fact. 이러한 사실 때문에 누가 어떻다는 사실 때문에 This country has a very clean air.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할 거냐 하면은 왜 much를 못 쓰냐. 왜 this country has much clean air 왜 안 되고 왜 very clean air 해야 되느냐. 그치? 오케이. 다음에 now you may guess this country is the Netherlands. 오케이. 그래서 메이에 대해서 뭔 얘기할 것 같아요. 1번이냐 2번이냐 그렇죠. 오래간만이죠. May I go home 할 때 메이하고 같느냐 아니면 It may rain tomorrow 할 때 메이하고 같으냐. 기억나시죠? 네. You may use my cell phone 할 때 may 하고 같은지 아니면 it may rain tomorrow 할 때 may 하고 같은지. 그 다음에 guess 뒤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 됐습니까? Now you may guess this country is the Netherlands. guess의 뜻은 뭐예요? 추측하다 라고 생각하다 이런 뜻이죠. 습니까? 알고 있었죠? 네. Now you may guess this country is the Netherlands.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 대한 얘기는 이 녀석의 자 이게 코리아에 해당되는 형태야 코리언에 해당되는 형태야 코리아에 해당되는 형태죠? 그럼 내가 뭐 시키겠어? 얘의 코리안에 해당되는 형태를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식적으로 좀 학교 선생님들이 하듯이 얘기하면 얘는 국가명인데 이 국가명에 해당되는 형용사형을 조사해오란 얘기입니다. 그니까 다음에 the name Netherlands means a low land. 다음에 low의 반대말 찾아오시고요. 그니까 low의 반대말. 로우의 뜻이 뭐예요? 낮은이 조금 더 낮은은 뭘까? Lower. 가장 낮은은 lowes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50% of its land. 레스는 뭐의 비교급이었더라? Little의 비교급이었죠. 50% of its land is less than 1 meter above
sea level. Above의 반대말도 배우세요. 그러니까 above의 반대말이 뭐가 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even the highest hill is only 323 meters high. 오케이, 반갑죠? The highest. 네. 오케이, 그 다음에 so it is very easy to move around on a bicycle. 그래서 여기에 it에 대해서 조사해 오세요. 그 다음 to move에 대해서 조사해 오세요. 그 다음에 on a bicycle이 뭔 뜻이에요? 자전거 타고죠, 이거 자전거 타고. 오케이. 좀 딱 한번 내가 할게, 이거. 됐습니다. 자전거 타고. 그 다음에 뭘 조사해 오냐. 잘 들어야 돼. 잘 알아들어야 돼. 자, besides는 일단 얘하고 같은 말을 한번 조사해 오시고요. 뭐 한 개 정도만 찾아오세요. 네이버 사전 같은 데 치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besides와의 차이점. besides하고 beside는 뭐가 다른가? 잘 안 보여? 뭐 나한테 물어. 아니 뜻 말고. 일단 비사이즈가 게다가잖아. 네. 그렇죠. 같은 표현을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등재했을 수 있는 게 뭔지 조사하고 그 다음에 비스 안 보여? 근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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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자주 눈앞아요. 가을 때도 그런가. 건조해서 아니야 손 들어. 비사이즈하고 비사이드가 뭐가 다른가? 그니까 아예 다른 단어입니다. 비사이즈하고 비사이드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almost every town and city has bike lanes. 에서 뭐 할 것 같아? 왜 have가 아니냐고. 왜 have를 하면 왜 안 되냐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ike lane은 뭐예요? bike lane. 자전거, 자전거. 그렇죠. 자, 레인의 뜻이 차선이니까. 맞습니까? 레인의 뜻은 차선이죠. 라인은 선이고요. 레인은 차선입니다. LINE하고 LANE하고 다르고요. 자, 이 자전거 선 정도로죠. 다음에 they also have many car-free areas where cars are not allowed. 에서는 지금 보세요. 여러분도 옛날 여러분도 선배들보다 훨씬 적게 조사해 옵니다. 그렇죠? 뭐 이런 거 다 조사 안 해오잖아, 그치? 여기서는 car-free가 뭐야? car-free? 차 없는. 그러면 무설탕은 뭐야? sugar-free. 그러면 무염은? 무염? salt-free. 그쵸? 그러면은 애 없는? 애 보통 무슨 존이라고 요새 이것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뭐가 아니 그거 말고 여기 이 식당에 애는 못 데리고 들어와요. 막 이렇게 써붙여놓고 뭐 영어로도 써놨어. 뭐라고? Kids free. 그렇죠. Kids free 찬성 반대. 여러분 kids니까 반대겠죠? 찬성입니까? 왜요? 저 어린 친구가 왔다. 아 우리는 kids가 아니다. 식당에 뭐 좀 조그만한 애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귀찮다. 시끄럽다. 니네 집에 키즈 프리 존 선언하지 왜? 어? 엄마 세트다. 지금 그런 건 제 방이 제 방이 아니야. 그렇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왜요는 제가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allow가 뭔 뜻이에요? allow? 허락받는.
아니, allowed 말고 allow. 아, 허락하다. 허락하다. 그럼 여기서는 얘는 allow의 몇 번째 녀석인지. 아, 뭔가 allow의 몇 번째 녀석인지. 엄마 말고. 그러니까 allow가 동사니까 당연히 3단 변신 할 건데 얘가 규칙 변화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llow의 3단 변신이 allow, allowed, allowed인데 얘가 두 번째 녀석이냐 세 번째 녀석이냐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얘가 두 번째 녀석이면 왜 두 번째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만약에 세 번째 녀석이면 왜 세 번째 녀석인지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for these reasons 여기서는 for these reasons가 뭔 뜻이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죠. 그러면 여기서는 these reasons가 뭐였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며. 그러면 요 앞에 이러한 이유가 있겠지? 아,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뭐였는지 얘기해 달라고. 뜻이 뭐냐? 내가 이거 다음에 수업할 때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조세형 거 동의야 얘기해봐. 그런데 동의 네가 이러한 이유요 이러면 나한테 딱 맞는단 말이죠. 여기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most people travel by bicycle instead of by car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이유가 뭔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고 for these reasons 부분이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 부분이 most people travel by bicycle instead of by car가 되는 거잖아. 저 이 부분이 뭐가 된 거고 원인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된 거야? 결과죠. 그럼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얘기해 달라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stead of는 뭐예요? 뭐뭐 대신에. 오케이. 그 다음에 It is no surprise that people call the Netherlands the land of bicycles 에서는 이 얘기 하겠죠. 이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대에 대한 얘기. 이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대는 뭐하는 놈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좀 얘기하고요. 오케이. 제가 설명할 거 더워? 더워? 안 더워? 추워. 추워? 그러게 추워. 보고 안 해. 자, A하고 B를 비교합니다. 됐습니까? 자, 사과 A 상황에 사과가 몇 개 있는데? 한 개. 한 개가 있죠. 그렇죠? 근데 뭐 요만큼 썩었어. 썩었어. 됐습니까? 자, 썩은이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걔는 rotten이에요. rotten. rotten. 자, 그러면 이 사과의 절반이 썩었죠. 그렇죠. 몇 퍼센트가 썩었죠? 50%. 50%가 썩었죠. 그렇죠? 그럼 이걸 이제 역으로 쓸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50% of the apple. 그럼 얘 형용사니까 여기 비동사 써야 되지. 그렇죠? 50% of the apple 그다음에 rotten을 쓸 건데. 이거 그림으로 봐도 그렇고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럼 여기 들어갈 비동사는 뭐다? 50% of the apple is rotten. 그 사과에 몇 퍼센트가 썩었다? 50%가 썩었다. 그리고 저 테두리 몇 개? 한 개. 그러니까 뭐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여기 뭐가 오는 게 당연하다? is가 오는 게 당연하단 말이야. 자, 근데 그만큼 얘들 둘이 썩었어. 이번에 사과 몇 개가 있는데 4개가 있는데 2개가 썩었어. 그렇죠? 그러면 몇 퍼센트가 썩었지?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엔 사과 4개 중에서 2개가 썩었어요?
50% 썩었어요. 똑같은 얘기 할 거야. 그럼 얘를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충분히 감이 오죠. 네. 그쵸. 뭐라고 쓰겠다? 50% of the. 그쵸. apples. 앞만 길어봤자. 네. They are rotten.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정리하면 뭐냐? 뭐뭐뭐뭐 percent of 단수 명사는 뭐뭐 percent of 단수 명사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해야죠. 왜? 이거잖아 지금 이 그림. 됐습니까? 근데 뭐뭐뭐 percent of 무슨 명사는? 복수 명사는 이 그림이죠. 뭐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그러니까 얘는 they are rotten인 거고 이거는 위에 거는 뭐 it is rotten인 거라고. 그럼 이 설명 왜 하는지 볼까요? 자 여기 보면 more than 40% of people cycle to work or school 하고 있죠. 그러면 40% 이상의 사람들이죠. 여기에 뭐뭐뭐 percent of 무슨 명사 보여? 그러니까 여기에 cycles가 아니고 뭐하고 있어? cycle. 여기 얘가 분명히 동사로 사용됐는데 여기 s 안 붙였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day cycle인가 day cycle. 그들이 자전거 타고 다닌다. 됐습니까? 근데 그 뒤에 percent of 또 나옵니다. 자, the name Netherlands means lowland 했고요. 50% of each land. 이번에는 그 국토라고 하면 되겠죠? 그 국토. 그쵸? 그러면 네덜란드 그리면 뭐 네덜란드 대충 이렇게 생겨서 치자. 그쵸? 그 중에 몇 퍼센트? 50%가 저 해수면보다 1m 더 밑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럼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이건? 이시죠? 그쵸? 그럼 이번에 뭐뭐 퍼센트 오브 무슨 명사 왔어? 단수명사 왔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오면 안 된다? R가 오면 안 된다고. 무슨 설명인지 알겠어요? 네. 여기다 R 해놓고 맞냐 틀렸냐. 여기다가는 또 cycles 해놓고 맞냐 틀렸냐. day cycle이고 it is less than이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뭐뭐 of 나온 김에 one of 복수명사죠. 얘는 항상. 네. 여긴 단수명사 모르고 one of 단수 복수명사는 뒤에 is가 올까요? R가 올까요? is가 와야죠. 왜? 뭐뭐 둘 중 하나라며. 얘는 항상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근데 many of 뭘까? many of 무슨 명사 와야 될까? 그렇죠. 당연히 복수 명사 와야 되겠죠. many는 복수 명사랑 쓴다며. 네. 그렇죠. many of my friends가 뭔 뜻이야? many of my friends. 내 친구들 중 많은 수.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데이죠. 네. 그러면 one of 뒤에 복수명사 와도 뭐 취급하지만 단수 취급하지만 many of 복수명사는 뭐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복수 동사가 와야 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half란 단어도 있는데요. half는 무슨 뜻이죠? 절반. 오케이. 그럼 몇 퍼센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half of 무슨 명사도 올 수 있고 그렇죠. 복수명사 올 수도 있고 단수명사 올 수 있어 이번엔. 됐습니까? 그럼 다시 그림으로 가면 이거는 이렇게 써도 되고 half of the apple is rotten. 이것도 마찬가지 half of the apples are rotten. 됐습니까? 오케이. 수에서 주의해야 될 것들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기할 건 자, it is very easy to move on a bicycle. On a bicycle의 뜻이 뭐예요? 자전거 타고죠. 네. 그러면 자전거 타고란 표현은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by bicycle 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by bicycle, on a bicycle 전부 다 자전거 타고 by를 쓰는 게 훨씬 편하겠죠. 연필 값도 아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기차 타고는 뭘까? by train 또는 on a train. 차 타고는 연필값 아끼려면 by car. 근데 좀 연필값 덜 아끼려면 in a car. 됐습니까? 버스 타고 by bus, on a bus. 아 보니까 어떤 on a train, on a bus, in a car 했어. 됐습니까? 좀 크면 못 쓰는 것 같아.
본 쓰는 거 같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걸어서는 뭐지? on foot이죠, 그렇죠? on foot. 됐습니까? 걸어서란 표현은 뭐다? on foot. 지금 쭉 공통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쭉 한 건 뭐야? 교통수단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교통수단. 차 타고서 by car in a car. 됐습니까? 자전거 타고서 on a bicycle by bicycle. 근데 걸어서는 by foot이 아니고 뭐다? on foot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얘기 먼저 할까? 이거 뭐 간단한 거 먼저 할게요. 자, 여기는 call the Netherlands land of bicycles는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뭐냐면 이거 보면 call 여기서부터까지 A 여기서부터까지 B죠.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를 보고 뭐라 그런다? call AB라고 해. call AB 됐습니까? call AB 예문 하나 보면 뭐 we call our dog choco. okay, we call our dog choco. 이게 뭔 소리일 것 같아? 우리가 부르죠. 뭘 불러요? 우리 개를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choco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call AB는 무슨 소리다? A를 B라고 부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call AB 하면 A를 B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네. 그러므로 so A is B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우리가 A를 B라고 부르면 그러면 A는 뭐다? 이거 가지고 그러므로 so our dog is choco. 됐습니까? 이거 왜 하냐면 좀 이따가 문장의 형식 할 때 이게 5형식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밑밥 깔아놨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형식에 대한 얘기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where에 대한 얘기 할 건데요. 이건 사실 지금 나올 건 아닌데 나왔으니까 이건 그냥 뭐 가볍게 들어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지금 얘랑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면 where의 다양한 의미에 대한 얘기야. 일본의 where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where are you의 뜻은 너 어딨냐 라는 뜻이고 이거 뭐 할 때 배웠었냐면 얘가 뭐다? 글씨가 왜 이렇게 더럽게 쓰여? 그러니까 펜은 이런 펜밖에 없네. 오케이, 얘가 뭐라면서 배웠었냐면 얘가 의문사다 이러면서 배웠어.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뜻이 뭐다? 얘가 어디? 라는 뜻으로 배웠죠. 근데 그 밑에 whom is the place where I live?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게 뭔 소리일 것 같아? 그러니까 whom is the place where I live?가 무슨 뜻일 것 같냐고. 내가 사는 곳이다. 그렇죠. 구미는 내가 사는 장소가 있다. 내가 사는 곳이야 이 말이야. 됐습니까? 그럼 where가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이게 이제 2학년 올라가면 바로 배우게 될 관계사라고 하는 겁니다. where가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다. 이거 I live는 내가 산다죠 이거. 내가 산다인데 얘를 만나는 바람에 뭐가 됐다? 내가 사는. 됐습니까? 그래서 뒤에서 장소죠. 장소.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 I가 live하는 place. 뭐 이런 where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where입니다. 이거는 뭐가 아니라 어디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 정식 명칭이 조금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걸 그대로 가져와서 좀 어렵긴 한데요. 예를 들어 뭐라 그러냐면 관계 부사라고 해요. 됐습니까? 뭐 2학년 되면 배우게 될 거고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안 배우면. 됐습니까? 뭐 그런 것들 있었네요. 그 다음 계속해서 25 조사할 것 보겠습니다. 왜? 왜? 싫어요. 투어리스트는 관광객이고 그 다음에 free from cars 할 때 fre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뭔 뜻일지 여러분들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린 프로덕트가 뭔지 모르면 찾아오세요. 그럼 뭔가 추측이 되는 사람은 조용히 계시고요. 조용히 집에 가서 그게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이시클 프렌들리가 뭔 뜻인지 모르겠으면 찾아보시고요. 추측한 뜻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오케이, 25. 오케이, 이거 보겠습니다. 넘버 25. 25. 카테고리 culture. title different dating cultures. Dating is usually a group event in Europe. Dating is usually a group event in Europe. Blank. In Finland. In Finland. About 30 kids may go to a movie together. About 30 kids may go to a movie together. In Italy and Switzerland. In Italy and Switzerland. Slumber parties are common. Slumber parties are common. Boys and girls gather. Boys and girls gather. For a party. For a party. As someone somebody's home. As somebody's home. And sleep there. And sleep there. In the Arabic world. In the Arabic world. Blank. Blank. Things are different. Things are different. In Iran. In Iran. Teenage boys and girls are not allowed to date. Teenage boys and girls are not allowed to date. They must wait. They must wait. When they become adults, however. When they become adults, however. Their families introduce. Their families introduce. The young people. The young people. To each other. To each other. Some couples fall in love and marry. Some couples fall in love and marry. Or some marry without love. Or some marry without love. Okay. 그래서 뭐 별로 할 것도 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사기죠 또. 거짓말이요. 오케이. 그래서 데이팅 둘 중 뭐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ating is usually a group event in Europe. dating 둘 중 뭐냐? 한 번 그거였다고 똑같은 거 아닙니다. 다를 수 있어요. 됐습니까? dating is usually a group event in Europe. 뭐 같을 수도 있고요, 물론. 됐습니까? 여러분 다들 뭐 화난 것 같아. 딸에 나 때릴 것 같은데? 괜찮아? 빨리 재권해달라 소리 받아요. 규현 나 때리 안 때릴 거지? 깜깜한 밤에 지나가 나 때리면 안 돼? 됐습니까? 넌 그럴 것 같아. 그 앞으로 내가 뒤통수 맞으면 무조건 네가 한 거다. 어쩔 수 멀리 없잖아요. 오케이. 내 니네 동네 술 마실 수도 있잖아. 그래봤자 저 어차피 집에서 못 나가. 아 그래? 뭐한데? 왜 싸우고 난린데? 오케이. Usually의 위치에 대해서 뭐 알죠? 알죠? 답이 말하라고요. 아니야. 아닙니다. 아,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오케이. 자, 이 AB 보나마나 이거 연결어 넣으라는 겁니다. 연결어. 연결어.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in Finland about은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이제 좀 지겹지 않니? 어디요? about 뭐 할 것 같니? 어바웃은 뭐 할 것 같아? 이제 많이 했잖아. 한 네 번째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아닌데요? 대략인지 모르겠어. 이거 안 했어요? 네. 알았어요. 그러면 됐습니까? 네. 그래서 두 가지 뜻 중에 뭔지 됐습니까? 내가 아유. 뭐 이미 알고 있는 거면 조사하는데 시간도 안 걸리잖아. 뭐. 됐습니까? 아니 내가 물어봤어. 야, 뭐 많이 했는데 그냥. 네, 메이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쵸? 뭔지, 1번인지, 2번인지. You may use this cell phone의 메인지, 아니면 it may rain tomorrow의 메인지. 오, 이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씻습니까? 그러면 생전 보도도 또 못한 걸로 될까요? 아니요. 맞습니까? In Italy and Switzerland, slumber parties are common. 그래서 common의 뜻이 뭐죠? 뭐 공통적인도 되고 보통의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같은 말 뭐로 시작하는 거, you로 시작하는 거 하나 찾아오세요. 됐습니까? 네. 흔한, 공통적인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boys and girls gather for a party at somebody's home and sleep there. 그래서 gather 뜻이 뭐예요? 모이다. 그렇죠. 투게더 아닌데요. 모이는? 아닙니다. 동사면 동사 동사 맞다고 한 거야 내가. 얘가 어소리 했고 네가 받았다고. 그렇습니까? 얘가 투게더의 뜻을 얘기했고 넌 게더의 뜻을 똑바로 얘기했다고. 모이다도 되고 모으다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for a party at somebody's home and sleep there. 대어는 뭐 물어볼 것 같아? 어둡긴 여기잖아. 그렇죠. 대어가 뭐 대신 왔냐고요. 좋습니까? 오케이. 아, 대어가 슬립 대신 왔어? 그럼 뭐 슬립 슬립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in the Arabic world blank things are different. 오케이. In Iran, teenage boys and girls are not allowed to date. 에서는 뻔한 거 보이죠? 그쵸. 이거 몇 번째 녀석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date는 1, 2, 3, 4 중에 뭔지. to date.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must wait. must는 뭐 물어볼 것 같아요? 바꿔 쓸 수 있는 거 뭔지겠죠. 습니까? must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냐? 네. 그다음에 when they become adults, however, their families introduce가 뭔 뜻이에요? 더 young people to each other. each other 뭔 뜻이에요? 서로. 그럼 to each other는 서로에게겠죠. 서로에게. Some couples fall in love. Fall in love 뭐였어요? 사랑에 빠지다. And marry, but some marry without love. Okay. Some 뒤에 뭐가 생겼는지 얘기해 주세요. 사랑. Without love은 뭐 뜻이에요? 사랑 없이. 오케이. 그 다음에 besides는 뭔 뜻인지, 그 다음에 beside하고 뭐가 다른지. 아, 근데 beside 내지 마. 네, 네. 앞에 있잖아요. 그래, 바쁘더라. 냈으니까 그거 그대로 하면 되지. 내가 뭐 숙제 더 낸 거야? 제 생각에 저도 새로 찾을까 봐. 아, 맞나?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알아? 원래 엄청나게 몸이 보내면 안 돼. 손가락이 보내면 안 돼. 오케이. As a result는 뭐예요? 결과.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결과. In fact는 뭐 뜻이에요? 사실. However는 알죠. 아우 진짜 이거 난리네. Match the dating cultures to the right countries. 오케이. 이거 오른쪽 나라겠죠, 그쵸? 네? 오른쪽 나라겠죠, 아니요, 오른쪽. 아니요. 아니요. 오른쪽 나라 아니야? 오케이. 메이트가 뭔 뜻인지. 난 뜻도 있지만 여기에 어가 있는데 그거겠어? 하다겠어? 오케이. 반 친구.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딱 공부하면서 찾아오잖아, 그치? 네? 그치? 어. 뭐 이런 거 이런 거. 샤프씩 부러졌네? 왠지 웬일이지? 오랜만에 부러졌네? 시츄에이션은 알겠지? 에이, 상황. 그렇죠, 상황이죠. 시트콤 할 때 시츄에이션 코미디. 아니.
오케이. 왜 이렇게 좋아해? 자,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왜 그래? 아니, 당연히 할 걸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치, 규현아? 맞지? 23을 먼저 했으면 안 했을 텐데. 뭐? 아니, 니들 너무 뭘 생각만 하는 거 아니니? 쌤, 저 제 셀프 갖다 했는데요. 오케이. 어? 세이프가 빠졌는데. 그래서 E 하는 friend 하고 R 하고 friends에 대해서 뮤직 한번 해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라 그래? 뮤직 보고 바로 뭐라 짧게 얘기하면 뭐라 그런다. 수배일치그 쉽게 더 길게 얘기하면 이거 안 만들어봤자 뭐고. 데이 데이 뭐 데이니까 R 오는 거 당연하고 여러 명이니까 프렌드 하면 당연히 네요. 그러니까 치사하게 이거 해서 빼놓고 2비트 내가 해도 2비트 같아. 맞춘게 2비트 무슨가? 목청하게 속고 있지 말고 무슨가? 오케이. 그 다음에 동이 head of fight 줄여서 뭐? Head of fight 줄여서 뭐? 리백. 그렇죠. 좀 쳐맞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head of fight 줄여서 뭐? 포트. 포트죠. 중요한 거. They fought in class. 왜냐하면 head of fight도 싸우다인데 이 fight가 명사로서 무슨 뜻도 있고 싸움이라는 뜻도 있고 동사로서 싸우다라는 뜻도 있는데 head of fight는 head가 과거형이니까 so fight의 과거형인 head of fight 거둬내버리고 they fought 해도 된단 말이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 class는 뭔 뜻이에요? 교실에서. 아, 아니라 했죠. 어? in the classroom이 교실에서고요. in class는 뭐라고 했더라? 수업 중에. 그렇죠. 수업 중에라 했습니다. 수업 중에. 그다음에 여기 왜 because of가 아닙니까? 왜 because입니까? 아 뒤에 주어가 있잖아. 그다음에 보스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선 몇 명에 대한 얘기야? 두 명. 그렇죠. Ian and Fred 둘 다 라는 뜻이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도 이런 상황 다 경험해 봤죠? 네. 아닌가? 네. 이런, 이런 거 다 경험 안 해봤어? 네. 너. 안 해봤어, 규현이? 왜 학교에서 여자를 구경할 뭐, 시간이 없다. 기회가 없다. 그렇죠. 후배하고 후배 안 됐다. 아, 나도 여기 경험 없어. 남자 경험 예뻐. 그러니까? 우리 땐 다 그랬어. 진짜 우리 때처럼 공부하는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맨날 의자 던지고 있다, 얘는. 의자 던져요? 그런 거 안 해? 의자를 왜 던져요? 우리 때 맨날 그랬는데 의자 막 저희 오늘 그거 유리창 깼어요? 피리피리 저희 오늘 의자 깼어요. 어떤 애가 밀려가지고 이렇게 폼 했는데 피는데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 거야? 여러분 내가 주목한 대로 더 투척을 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프레드 폰 이안 오브 앤 네이프 이안 힛 프레드. 그래서 이 힛은 힛은 삼성 교수 뭔데? 힛인데 몇 번째 연속이야? 두 번째 연속이죠? 네. 그거 그 말할 거 이게 무슨 수제가? 과거시대. 그래서 얘랑 얘를 보고 말한다. 시제의 일치 됐습니까? 오케이.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시제 일치 시켜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eir teacher was angry. He said both of them. 그래서 both of them. 그건 내가 소원했는 거구나. 네. 오케이. I am very disappointed.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무심한. 그래서 네, 네. disappointed에 대한 얘기? disappointed에 대한 얘기? 저요? 예. disappointed 뜻은 실망시키다죠. 네. 동사니까 이꼬라지가 될 수도 있고 이꼬라지가 될 수도 있는데 얘는 1번이냐 2번이냐 중에서 몇 번만 얘기 하나만 얘기할 거야. 이건 실망시키는 것도 되지만 실망시키는 이라는 뜻으로 실망시키는
그러니까 뭐뭐 하다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이고요. 그 다음에 disappoint가 3단변신 disappoint, disappointed, disappointed. 얘가 몇 번째 녀석인 걸 딱 보이죠? 네. 그렇죠. 두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녀석이야, 과거형이야, PP형이야. PP형. 뭘 보고 할 수 있냐면 얘가 바로 보이죠. 네. PP형을 보고 뭐가 무슨 시라고 그래? 일단 바뀐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비동사 있으면. 답정해서 난 매우 실망한다. 이런 거죠. 내가 실망을 시킨 거야, 실망을 당한 거야. 실망을 당했어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Allow 뭐 하다? 허락. 허락하다. 그러면 allow가 3단변신하는데 allow, allow도 allow도 critical 나오고 세 번째 녀석은 무슨 뜻일까? 허락하다. 그렇죠. 허락받은 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 가르쳐줬다. 됐습니까? 오케이. In you, I'm very disappointed in you. 자, 여기서는 주어 알아둬야 됩니다. 뭐뭐에 실망하다. Be disappointed in. 이라는 거. Now stay here after class and write your name a thousand times. 그래서 타임즈에 대한 얘기 보안횟수 더 왜? 앞에 1000가 있고 그냥 네, 타임의 복수형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타임이 시간이란 뜻일 때는 셀 수 없지만 셀 수 있는 복수형일 때는 번횟수고 1000시간이 아니고 1000번 됐습니까? 이거 1000시간이라고 해석하는 게 되게 많아요, 중딩들 특히. 그렇죠. 그런 애들 만나면 에이구 이 멍청구리야 라고 한번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친구 사이에 참 의상하고 좋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1000번이고요. 그 다음에 after the last class, Ian and Brad stayed in the class and began writing. 그래서 writing은 1번이야. 1번이 뭔데? 뭐하는 중인 땡 탈락 자 이것은 이거 이제 라이딩이 여러분 선생님 선생님 라이팅이 뭐예요? 그럼 나는 둘 다 가르쳐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럼 뭐라고 가르쳐주겠어? 쓰는 중인 또는 쓰는 것. 근데 여기서는 여기 첫째 문장 after the last class 언제가 나왔고 누가 이안 앤 프레드가 스테이드 했다 어디에 in the classroom에 그리고 began. 그리고 뭐 했다? 시작했다. 시작했는데, 그럼 쓰는 것을 시작했어. 쓰는 중인을 시작했어. 쓰는 것. 안만 길어봤자, in.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고 현재 부사라고 한다, 동명사라고 한다? 동명사. 동명사. 쓰는 것을 시작했다. 그러면, begin은? 누구처럼? begin은 누구처럼? Fred. begin은 누구처럼? Begin은 like처럼 Begin은 누구처럼? Like처럼 To write 해도 돼? 안 돼? 돼요.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뭐 그런 얘기 했잖아. 네. 그렇죠? 명사적으로 보면 To 부정사도 목적으로 받을 수 있고 동명사도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Begin like. Start Like Love Hate Continue 있었어요. 그래서 Fred began to 아니요 너 할 거 나오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당연히 이분이 선다는 게 뭐겠다. Fred을 시작했다. Who 는 것을 됐습니까?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다운 용법. 와, 그래서 얘는 동명사로서 begin의 목적어고 얘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서 begin의 목적어죠. 아, 는 것을 시작했다. The teacher looked at team. 그래서 팀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래서 프레드가 울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이안을 쳐다보겠습니까? 프레드를 쳐다보겠습니까? 프레드를 쳐다보고 얘기는 누구 데려왔다? 프레드 데려왔죠. 선생님이 프레드를 쳐다보면서 말씀하셨다. Why are you crying? 그래서 귀연, 그건 뭐야? 현재 문사 동사 이번에는 왜 너는 우는 것이니가 아니고 왜 너는 울고 있는 중이니? 그래서 얘는 무슨 시? 어떤 시? 됐습니까? 그걸 보고 하다 시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을 만든 거 보고 원래 형용사 됐다고 하는데 그거를 좀 일본 놈들이 뭐라고 쓸데없이 어렵게 이름 붙였다? 현재 문사라고 붙인 거예요. 됐습니까? 사실은 일본 놈들이 현재 문사라고 이름 붙인 건 아니고요. 걔들이 현재 문사라고 일본어로 쓰는 건 미안을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냥 어떤 시를 하다 시가 어떤 시 됐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뭐뭐 하다가 뭐뭐 하고 있는
Because his name is 이한네이. 그러니까 his 이게 아닌데 못 보내서. 그래서 mine은 다양한 뜻. 여기서 일단 mine은 my name이죠 이거. 그러니까 당연히 my name일 거고 mine은 여기서의 뜻은 무슨 뜻? 나의 것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던가요? 광산지대. 그렇죠. 광산지대. 캐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광산 지뢰 캐다 됐습니까? 그럼 마이너 한 뭘까? 마이너 광부. 그렇죠. 광부가 되는 거죠. 아따 빠르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었고 결국은 시간이 모자라서 끊어있기 다음 시간에 하겠네요.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찾아보니까 영상 안 올린 이유를 알겠다. 왜? 엄청 어려운 걸 만들어 봤네. 내가 하나도 안 봐. 안 봐? 왜 안 봐? 그게 왜 안 봐? 꼭 봐. 그래. 아니 추천 드릴게. 하나 봤다고. 하나도 재미없어. 재밌어. 근데. 네가 이상한 거 봐서 그래. 영상 재밌는 거 보면 진짜 재밌어. 이거 봐. 그치 못 들어가지. 아 딱. 왜 안 가? 갈 거예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쌤. 다들 패배를 확인하고.